도로 위에서 차선 변경을 할 땐 꼭 한 차로씩만 변경하셔야 합니다.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번에 세 개의 차선을 넘어오는 차량과 충돌 사고가 일어난다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. 고속도로에서 블랙박스 차량이 4차선으로 주행 중입니다. 점차 앞 차량들과 가까워지는 그때 1차선에 있던 차량 한 대가 차선 변경을 시도하듯 2차선으로 넘어오는데요. 그런데 이 차량, 2차선에서 멈추지 않고 그대로 3차선, 4차선까지 한 번에 넘어옵니다. 블랙박스 차량이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밀고 들어오는 탓에 결국 충돌하고 마는데요. 블랙박스 차주의 조카라는 A씨는 편도 4차선 도로에서 1차선에서 차선 변경하던 차량이 4차선까지 한 번에 넘어오며 사고가 발생했다며 상대 말론 몸이 안 좋아 우측 실선에 주차하려고 했다더라 라고 설명했습니다. 현재 상대 측은 병원에 입원한 상태며 보험사에선 과실 비율 상대 측 9, A씨 측 1로 책정해놨다고 하는데요. A씨는 과실 책정이 맞는 거냐며 상대가 인정 안 하면 어떡하냐라고 조언을 구했습니다.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적어가지고 입원한 게 조금 수상하다, 맞대인 가셔야겠다, 블박차도 브레이크가 조금 늦어서 과실 1인 듯 과실 비율 적당한 것 같다, 일단 경찰에 접수해서 범칙금 먹이자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. 한편 도로교통법상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는 진로를 변경하면 안 됩니다. 또한 한 번에 여러 개의 차선을 변경하는 것은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0점 대상이 됩니다.